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이직 시에 이러면서 꼭 피하세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장형 꼰대 회사요. 오늘 주제는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 세련된 회사 있죠. 겉만 만들어서 혁신 스타트업 느낌만 내는 곳. 그런 회사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이제 막,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기업들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근데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표정의 미묘한 변화라든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그로가 좀잘 끌리는 성격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회사는 되게 수평적인 기업이고 언제든지 사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도 좋다, 건의사항 있으면 이라고 하면 저 진짜 가요. 저는 진짜 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분위기 박아서 어쩌다 한번 가야지 이런 꼰대들이 많았거든, 옛날부터. 근데 나는 내가 20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제 어떤 기업에서 내가 돈을 벌면서 일하는지는 벌써 이제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18년 차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장님이 동의를 한 거고 말을 그렇게 했으면 그 내포되어 있는 막 의미를 시인처럼 뭐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가서 건의하고 싶으면 건의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 가서 건의를 했어. 저 이거 태블릿 같은 거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가서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 사장실에 가서. 근데 옆에서 임원진들이 표정이 썩는 거야. 그리고 사장도 그렇게 썩 내키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야. 아, 그러면은 입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면접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 혁신과 수평과 뭐 어떤, 막 이런 문화들 같은 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회사는 돈도 적게 주고, 웬만하면 대기업에 비해서는 네카라코베당 2 이런 데보다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더 적게 받잖아요. 팀노바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너무너무 잘해서 그냥 돈을 그냥 웬만한 과장급으로 그냥 받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그렇게 받는 거고, 그거는 솔직히 지금 팀노바 응용 2단계 졸업하는 학생들 수준은 이미 그런 수준을 많이 넘었어요. 신입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과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미 기업에서는 팀노바 그 팀원들을 채용을 할때 이미 얘네들은 최소 3년 이상 정도의 실력이나 퍼포먼스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있다고 보고 이제 뽑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제가 채용해도 5천 이상을 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겉으로 봤을 때좀 세련된 기업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실제로 많은 이제 졸업생들 것도 막뭐 종종 이제 얘기 들어오면, 이제 회사 이직할 때나 그런 데 보면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대표님이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얘기 잘 통했는데 막상 이제 퇴사할 때 보니까 진짜 개꼰대였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좀 얘기하자면, 실리콘밸리 질문과 과정 중심의 코딩 테스트도 한국에 오면 주입식 문제 유형 외워서 푸는 코딩 테스트로 변화를 해요.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입식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주입식을 누가 좋아하냐, 다들 욕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 수능 문제는 여전히 주입식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입식의 틀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주입식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암기 위주의 학습이 기본이고, 그 어떤 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심의 그런 교육은 사실은 객관화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문제를 몇개 맞췄냐로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게 우리나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입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게 쉬운 형태가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어떤 의사결정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고등학생 때 또는 대학생 때까지는 정답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업에 들어가 내가 돈을 벌려면, 만약에 내가 가공식품팀에 들어갔어. 가공식품팀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나한테 만들래. 그럼 이런 게 정답이 있냐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업 자체는 되게 난해한 게 되게 많아요. 개발은 더 심하거든요. 알고리즘 하나를 똑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알고리즘의 방향이 수만 가지가 될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질문과 과정 중심의 코딩 테스트를 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아무래도 개발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의, 특히나 실리콘밸리 거기서 많이 면접을 보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건 되게 흥미로웠다. 그런 과정들이 한국과는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코딩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동일하지만 방향성이 많이 다른 테스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 그나마 이제 요새 뭐 토스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코딩 테스트를 아예 하지 않는 전형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5년 전에 했을 때는 진짜 정말 두드려 맞았거든요. 팀노바에 두드려 맞은 역사는 정말 심한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개발자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리콘밸리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요. 토스라든지 그런 라인 같은 기업에서 이제 이런 혁신들을 해 나가면서, 아, 개발자를 다른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도 뛰어난 개발자를 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코딩 테스트가 지금 같은 형태보다는 특정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조금은 정확하게 점수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아, 이 사람 되게 머리가 좋구나. 좀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가나? 이런 방법도 흥미로운데? 이런 방식에 어떤 회사 핏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 영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혁신 프로세스를 주구장창 외치지만 임원진들 유리하게 변형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에서 이상하게 변형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임원진들 욕하기가 좀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 문화가 기본이에요. 군대 문화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CEO들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고, 팀장들도 남성인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개발 쪽은 좀 남초 문화가 심하죠. 군대 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요. 처음으로 배운 강한 집단생활의 잔해는 60대 할아버지도 군생활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이셨는데 70대인데도 아직도 군대 그 육군훈련소 막 거기 구조 얘기할 정도로 이게 되게 20대 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진짜 바뀌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추천하는 회사는 오히려 그냥 냉정하고 쿨한 회사를 좀 그렇게 원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제자랑일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약속 잘 지키거든요. 학생들이랑 아니면 뭐 내가 직원들도 뭐 나갈 수, 저희도 뭐 회사 나간 강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약속을 애초에 뭘 안 해요. 잘 난 그냥 월급 주고 네가 밥 여기서 하고, 우리는 되게 자유로운 곳이고 알아서 일하고 뭐 알아서 잘 하면 됐고, 네가 원하면은 네가 더 성장하게 도와주겠지만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도와줄 생각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강사마다 수준도 되게 차이가 있었었고, 예전에는 지금 예전엔 강사 많았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제가 다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한다든지, 지금 5년 이상 강사밖에 없죠. 거의 6년 차 이상인데 제일 경력이 적은 강사가 지금 6년 차인 이제 기찬 팀장님인데, 뭐 그 정도 되면은 사실 누구 코칭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제 제자기도 해서 개발도 잘하고, 사실 이제 이런 아예, 근데 기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본인이 되게 예전부터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근로자 되면 약간 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좀 있거든. 마치 누가 막 억지로 뭐 끌려온 것처럼 막 퇴사할 때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 그러고, 누가 뭐 입사하라고 뭐 억지로 들이밀었나? 뭐 자기가 필요해서 입사를 해놓고서 막 이상한 코스프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데 그거에 또 공감을 많이 받잖아.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어. 이직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들이 소속사 계약 끝난다고 그 사람이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메리트 있으면은 고연봉 받고, 유재석 같은 사람들 고연봉 받고 가는 거고, 메리트 없는 연예인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여러분들은 무명 연예인들 왜 사랑해주지 않냐고요. 그런 게 시장 수요예요. 그래서 CEO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요즘 잘하는 개발자들 몸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회사는 차라리 그냥,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실용주의적이고 되게 냉정해요. 오히려 그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간 되게 막 자꾸 이제 미국 회사 초일류 기업들 자꾸 이렇게 미화시키는데, 제 생각은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이거 다음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해고도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비서가 자기 12년 동안 같이 했는데 비서 그냥 잘라버렸잖아. 휴가 갔다 온다고. 너 없어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넷플릭스는 하위 20% 매년 자르는데? 규칙 없음이란 책에 나오거든요. 그 넷플릭스 CEO가 쓴 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팀 노바가 그렇게 계속 욕먹는데도 그 정말 막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욕먹은 거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되게 실용주의적인 성격이라 이런 거에 그렇게 막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발단이 이 글이었어요. 2019년도 1월 10일에 오케이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천년에 한번 나는 천재 신입의 보유 기술 내역해가지고, 팀노바 이력서 앞부분 요것만, 보유 기술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욕이 엄청나게 먹었어요. 막 밑에 댓글 보시면은, 이제 욕이에요. 다 욕투성이에요. 못 믿겠다. 어쩐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되게 보여주기도 싫어요. 막, 그, 저거 보면은, 2019년도에 저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1월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력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저 이제 졸업생이, 그걸 이제 같이 보여주기로 해서. 그래서, 디코인즈라고 하는 서비스, 그니까,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저번이랑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죠. 2019년도랑 똑같은데, 사실, 이것만 딱 보여주면 욕먹기 딱 좋죠.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은 기술을 다 다룰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이게 몇 장이야. 이게 벌써 작품 내역만 한 66장? 실제로 좀더 수정돼서 한 70장 넘을 거예요. 실제 더, 수정을 조금 내서 70장 좀 넘을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작품 내역에서 포트폴리오만이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만인데, 이 구조에서 시작돼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때 AI를 기반으로 한 감정 분석, 그렇게 해가지고 아키텍처 이 친구가 직접 설계했고,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이걸 어떻게 까냐고. 그리고 이것도 암호화폐 시스템 트레이딩 서비스도 이것도 AI로 다 만든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작품 자체가 벌써 몇 개야. 포폴 보시면 작품 자체가 이렇게 많고, 하나하나 질문 왔을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충분히 할수 있는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이거 구직을 하기 전부터 이미 이 리틀 피카도 같이 한 팀에서 애초에 지분이랑 같이 그 면접제의를 해서 5천 이상 연봉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거 같이 했던 팀원들도 사실은 다, 굉장히 이미 취업 되게 잘했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진짜, 정말 우리가 막 날도 새가면서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프로젝트를 저런 식으로 그냥 앞에 부분에 딱이 부분만 해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던 글이 발단이었어요, 이 글이. 이게 페이스북에 어떤 그 회사 그 우리가 지원을 했던 그런 곳에서 이게 마치 되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서 그 친구한테 이 이력서를 썼던 친구, 지금은 뭐 4년차 개발자가 됐겠죠. 지금은 훨씬 잘할 거예요, 이때보다. 근데 이 개발자한테 실제로 다 마음에 들어서 오퍼를 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데 더 좋은 조건으로 붙은 게 있어서 거기 간다고 한다고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부분 이것만 해가지고 그거를 복수를 한 거야. 안 온다고. 이거 그거 아니야. 내가 뭐 헌팅 포차에서 뭐 그런 데갈 나이도 지났지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가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헌팅 포차에서 누구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해코지한 거냐,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두고두고 계속 인용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신입 이력서가 매우 황당한데, 그러면서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 팀노바는 실력이 안 좋은 곳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학원이라는 조직 특성상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저렇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면 진짜 나락으로 나가는 건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잘 버텼지. 잘 버텼지. 뭐 생활경을 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키에서는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되게 공격을 했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봉 지금 최근에 교육청에도 인증 다할 정도로 연봉 5천 이상이고, 5천 이상이 뭐야, 가장 최근에 간에 5,500으로 갔는데 계속 연봉을 갱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되게 이게 꼰대들의 기본 성향인데 태도를 되게 중시해요. 그리고 오키라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제가 그 전에 OKJSP 때에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싫어하진 않아요. 그 개발자 커뮤니티 자체는 좋은데, 거기다 이제 도움받는 좋은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거기 모든, 한 100명 정도가 팀노바에 대해서 댓글을 안 좋게 달면, 한명 정도는 좋게 달아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100분 중에 한분 정도는 뭐, 되게 좋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영역을 떠나서 거짓말 같은 걸 하면 안 되거나 어떤 그 아까 괴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선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게 먹힌다는 거죠. 한국인 정서상. 아직까진 태도주의적이고 아직까지는 그 어떤 권위주의적인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감히 학원이 우리한테 개겨? 이런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공식을 똑같이 이렇게 그 개발 쪽으로 대입을 시키면 회사가 아직 나 사장이야.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개발자들 데려온다든지 좋은 엔지니어 데려오려고 되게 수평적인 척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추천하는 회사는 차라리 냉정하게 적당히 쿨한 회사가 나은 거예요. 그게 감정적이잖아요. 안 간다고 이력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력서 한 2, 30장 됐었을 거예요. 한 3, 4년 전이니까. 그쵸? 근데 그 2019년도 1월이니까 그 친구가 2018년도에 구직을 했던 친구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이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팀노바 홍보가 됐었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아웃풋들을 다 하나씩 보여줬으면 팀노바 홍보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긴 싫고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구직한 거를 왜 나한테, 왜 팀노바한테 해코지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제 내가 졸업한 졸업생의 친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취업을 참 잘했죠.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욕먹으려고 이것만 쏙 빼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력서에서 그것만 다 이렇게 훌륭한 아키텍처 진짜 많았거든요. 그 친구께서도 진짜 잘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저렇게 하니까 이제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진짜 미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프로젝트 열심히 잘하고, 이거 대부분 열심히 했어요. 제 옛날부터 이랬어요. 그게 계속 잘 되죠. 아마 미스테리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일을 갑자기 하게 됐네.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오히려 냉정하게 적당히 쿨한 회사가 나은 편이다. 그래서 그냥 계약상 딱 지키고 이제 나를 피해자로 정의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훨씬 좋은 결과 나올 거라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